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이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련에 관한 말씀이라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이 시련이 뭔가를 알고 나면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서로 다른 뜻의 단어 같은데 달리 번역이 됐죠. 왜 그럴까요? 다른 뜻인가요? 그런데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전에 새번역을 봤어요. 새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니까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6절에서 나타난 시험이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페이라모스고, 그다음 7절에는 확실함 그리고 시련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의 뜻도 있고 또 진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함, 시험 이런 뜻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가 도키미온인데, 그래서 시련을 확실함으로 그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고, 7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은 라고 해도 되고 믿음의 확실함은 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하여 없어지는 것은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려면 그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그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확실성이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확실함이라고 번역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데, 믿음의 시련인데,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질 금을 재련할 때 불로 연단을 합니다.
그 금강석을 이렇게 캐서 원석을 캐서 금을 순수한 금을 만들 때 아주 고온의 열을 달궈서 거기서 단련시켜서 순수한 순금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금제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해낸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믿음의 시련은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함, 순도가 가장 높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가치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시련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예, 한쪽에서 좋은 것입니다 하니까 한쪽에서는 치 그래요. 시련이 좋은 것입니다. 예. 그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둘 다 맞아요. 시련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시련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매님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누구나 시련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련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시련을 주시는가? 왜 싫어하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세요? 시련 아니면 얻기를 원치 않으세요?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짧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몇 년 살다가 죽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괴롭고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먼 미래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단어가 키워드로 나오죠. 믿음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고 유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련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련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모르죠. 제 사정을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봤다고, 시련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비공주처럼 자란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저도. 저는 가족들의 1년 슬픔을 당했죠. 저는 직장에서 시련을 많이 당했죠. 또 사업하면서도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 모욕과 수치와 그러한 저주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함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분, 영등포 교회가 얼마나 큰 시련의 대가인 줄 아세요? 영등포 교회가 참으로 큰 시련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교회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겪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고,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시련들은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시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시련과 믿는 자의 시련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간혹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하죠. 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 부자도 되고 잘 나가고 승진도 되고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비교해서 실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러한 시련,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에 오는 시련은 그러한 시련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시련을 받는 것이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그 종말에 가서는 그들의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곤경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믿는 자들의 시련은 반대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엄청난 상급과 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의 시련을 생각할 때 우리 먼저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많이 보죠. 여러분 구약부터 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다 시련이 없는 분들인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다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시련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는 귀한 것이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긴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죠. 무엇을 통해서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왜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궁핍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보증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항상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단어일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성경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이것이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이었어요.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바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 이러한 믿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있다. 뭘로 증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먼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시련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놀라운 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증명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이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시련이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이질 못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공식적인 조사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30%가 축소됐대요. 교인들이 30%가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고 거기서 포기해서. 자,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통계지만 우리들 자신은 나 자신은 과연 내가 어떤 시련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련을 받으면 여러분 근심하게 되죠.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고통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2단계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잠깐 근심했어요. 그러나 근심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오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은 확실함은 바로 이렇게 해서 믿음의 시련이 왜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시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때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 그때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시련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시련이 오는가? 마치 장미꽃이 아름답죠? 여러분 다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보이시는 분들이라 참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게 보인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꽃처럼 아름다워요.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참으로 아름답게 보듯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술람미 여인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얼굴이 거무틱틱했다고 그랬어요. 계다리 장막처럼 거무틱틱했던 술람미 여인을 왜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 근데 성경에 왜 아가서의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거무틱틱하고 사실은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뭐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 이런 말씀도 있죠. 내 마음이 빼앗겼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이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마음이 빼앗겼을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얼만큼 기뻐하시요?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노래 부른다는 성경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부르신다. 그 부르시는 것이 원하는 뜻이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흥얼흥얼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계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왜 시련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고난과 시련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시련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배가 부두에 정박하죠. 배가 그냥 가만히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큰 바다에는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어요. 이게 동해안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그 어항 포구들이 조그만한 것들이 포구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포구에는 배들이 이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셀 때 배들이 대피하고 바로 들어오는데 작은 배들만 들어와요. 작은 배들만 가득 차요. 그런데 먼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큰 배가 떠 있어요. 폭풍이 온다고 그러는데도 큰 배는 피하지 않고 떠 있어요. 그걸 큰 배와 작은 배와 차이는 뭐죠? 작은 배는 풍랑이나 바람에도 약하기 때문에 쉽게
침몰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하는 거예요. 근데 큰 배는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때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진 자인가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인가에 따라서 믿음이 시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풍파, 작은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진 큰 일을 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그런 그릇들이다 하면 여러분에게 큰 풍파,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다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쓰러져 넘어질 것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고 잘못 만들지 않으셔.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셔요. 불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필요한 거 만드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 중에 불필요한 지체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왜 만들었지? 하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톱을 왜 만들었지? 보면 뭐 손톱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톱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나 손톱 없으면 여러분 뭘 짚지도 못해요. 여러분 발톱이 없으면 쓰지도 못해요. 발톱이 이렇게 지탱을 눌러줘요. 굉장히 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시는, 꼭 필요한 것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쓸데없는 성도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쓸데없는 성도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거듭났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지금은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뭐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보잘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불평을 다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다 귀중하기 때문에, 쓸데있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하게 되는 그 시련의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목록들인데,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인데 거기에는 전부 다 그들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시련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24절에 보면은 특별히 모세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시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거기까지만 듣습니다.
자, 모세의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왕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야.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있었어요. 바로 왕궁의 왕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볼 때도 당시에 그 애굽의 그 권세와 왕권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 왕족들, 애굽의 사람들, 특히 왕족들의 권세와 영화와 부귀영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왜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자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는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하고 싸우는 애굽인을 보고, 같은 동족과 싸우는 동족은 누구예요? 자기도 히브리인이거든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벌써 그 순간에 벌써 그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그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냈고, 또 그 후로 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왕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고 자기가 처할 곳은, 그의 믿음의 그 인도함은 무엇을 택하게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하게 된 겁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련들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런 시련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 충성하고 직장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정을 저지르고 술과 담배와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배타하고 왕따당하고 진급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그 직장 생활이에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 성결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당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시련 중에 하나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그 엄청난 재물과 보화를 내가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여기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수모, 고난, 시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모세가 히브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이 정도 큰 믿음인가는 몰랐죠.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얼마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느 정도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요, 가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매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과거에는 뭐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니 운동장에 여전히 친구들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 정도 뛰었는데 그렇지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자기가 아직도 강하고 축구를 잘하고 뛸 수 있다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쳐서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면 마음은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실제 나가서 뛰면 어떻게 했어요? 못 뛰어요. 다쳤기 때문에. 실제 뛰어보지 않으면 안 누워서 생각만으로는 자기도 강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별로 시련이 없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웬만한 어려움도 참을 수 있어. 나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어떤 때는 큰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해서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같으면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큰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우리가 본 그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이를 건넌 것도 그것도 작은 믿음 갖고는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물 기둥이 솟아 올라는데 그게 슥 넘어갈까 봐 겁나서 못 간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까지 그들은 시련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해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누가 그것을 막아줬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아주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시니까 나의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이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시험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시련은 어느 때 자주 오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할 때 이 시련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시련들이 있죠. 가정적인 일 또 직장의 일들, 세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시험과 시련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을 때 주로 오게 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누가 주로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된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하고 돈을 쫓아가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은 진흙과 같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흙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 괜찮지만 진흙에 빠져들면
점점 진흙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끈끈이처럼 달라붙는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바로 돈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에 빠져들면 돈에 끈끈이가 있다고 그래요. 돈에는 우리를 잡아 묶으려고 하는,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속으로 지금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주저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자부하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이 세상에 또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어디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네 했어요. 그렇죠? 네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미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친, 아름다울 미자에 친할 진짜예요. 미친은 아름답게 보고 친해지는 것이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아름다운 분이고 하나님만을 난 친하게 살 거야. 하나님께 미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핍박까지 받으면서 목숨을 순교까지 당하면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미쳐버리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어요. 왜 비교한지 아세요?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미쳐버려요. 술 왜 먹어요? 술 먹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저도 술 먹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미쳐버리고 싶다.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미칠 수가 없으니까. 제정신을 온전히 버리고 세상에 미쳐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고성이 오가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해지는 거예요. 쉽게. 술 먹으면 그렇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미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미쳐버리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있죠.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애인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애인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애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하는 거예요. 질투.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을 확인할 때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죠. 질투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질투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왜 십계명 중에 일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1계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10계명을 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10계명을 다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두 번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아니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맡아 보여줬는데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님이 질투심이 폭발한 거예요. 난 질투의 하나님이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는 왜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 이건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보면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참기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바로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죽임같이 강하고 질투다 그랬어요. 질투. 그것이 원어로는 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키나는 바로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열심, 열정, 질투,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키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도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열성, 이 키나를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하는 단어도 키나를 사용했어요. 키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열정적인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질투심이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 키나 젤로스 이 질투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열심히라는 단어가 젤로스 헬라어로 질투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키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목적은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견뎌내면서 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그는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그 순교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복음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시련들을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종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복음과 함께 시련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우리를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복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그 매이는 데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을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이번 복음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